CJU 테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한대균입니다. 오늘 그 테드 강의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본 것 같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류는 한국적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또 미술이나 그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이것을 모두 문화라고 그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분야의 문화에서 우리가 그 한류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로 그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류는 무엇인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한류에 대한 무슨 정의를 내리거나 한류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것보다는 여기 부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문화의 보편성과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민족, 한 종족, 한 국가의 그 문화는 오랜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간들의 그 생활 그 방식이고 양식이고 생활의 표현이죠. 그런 것들이 근래에 와서 다양한 문화와 뒤섞이면서 각자의 새로운 특성을 지금 그 마련하고 그 자체로서 또 다른 자체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로 정착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한류는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화의 그 특수성이란 것은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그러면 한국인 그러면 한국인들을 말해주는 몇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이 있고 그리고 종교나 그러한 생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져서 우리의 한민족의 그 문화를 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국내에 갇혀있지 않고 세계로 나갈 때 그 타 국가의 민족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굳이 전통적인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보편성을 띄워야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한류처럼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차용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공간 속에 다양한 민족들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초대해서 같이 즐기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상력이나 사고의 그 유연성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오늘 간단히 그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면에서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한류는 한국적인가?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다. 자, 한류는 한국의 물결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BTS고 BTS의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음악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소리를 키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화면을 잘 보도록 하세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이 장식들이 말이죠. 소파가 있고 또 이런 그 가수가 입은 그 의상. 자, 보세요. 그다음에 문. 이 그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그 다이너마이트의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는 많은 노래들의 배경을 보면 우리의 전통과옥이라든가 우리의 선조들이 쭉 살아왔던 그 생활공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여긴 코리안 에어. 그래서 한국의 비행기를 뭐 보여주는 정도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국적인 것을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렇죠? 자, 좀더 보세요. 자, 비행기 안의 모습이고 이 춤에서 이 공간 양식에서 어디에 한국적인 것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우리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만 국한시켜 놓고 본다면 이 하얀 옷이 우리의 그 백인민족이라는 우리 그 전통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이죠. 잘 봤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뮤직비디오는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적인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류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류라는 것은 우리 뮤직비디오에서 한복 입고 우리 전통 춤을 추거나 아니면 한국적인 팔을 쓰고 뭐 춤을 추거나 꽹과리, 사물놀이패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한류를 세계화시키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런 그 아주 극적인 전통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갖고 또 세계에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소개한다는 차원과 한류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문화를 세계 각국에 퍼뜨려서 그들에게 어쩌면 부분적으로 정착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때는 전통적인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에 쓴 것처럼 한류는 새로운 물결, 한국의 물결이면서 이것은 한국적 문화의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 한국의 전통적인 것과 서구의 것들을 융합, 혼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두 가지 문화,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꼭 서구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적인 것과 뭐 아프리카의 문화적인 것. 예컨대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경계와 혹은 그 사이에 스스로 위치하여 그두 문화를 융합하고 그리고 서로 차용하고 우리 것은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것은 내가 또 차용해 오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죠. 문화는 이렇게 차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한 문화가 한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동화시켜서 한 문화 안에 다른 소수 문화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간다면 세계는 비극적인 그러한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경계와 사이 속에서 스스로 위치를 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중심에 와서 헤게모니를 딱 잡고 우리 문화가 중심이야. 이러한 사고 속에서는 우리가 열린 그러한 그 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그 특수성과 타민족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우리 한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뮤직비디오만 봐서는 한국적인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류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들을 키워내고 양성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그 과정 자체가 한국적인 것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그뭐 춤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한류의 어떤 독특한 면을 더 찾아낼 것이고 그것을 더 많이 삽입시켜서 그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의 융합을 더 추구한다면 한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뭘 적었나요? 자, 이거는 이제 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기생충이라는 것을 봅시다. 여러분들, 자, 나는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갈까요? 네. 나가도 좋습니다. 잠시 나가겠습니다. 자, 영화 기생충은 어떤 요소들로 인하여 그 상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층과 상류층을 대비한다. 대비해서 극적으로 잘 만들어냈다. 봉준호 감독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 장면들에게는 아주 그 서구적인 요소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공들이 그 말하자면 거짓으로 되지만 미국에서 뭐 공부하고 왔다라는 것,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영어로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기태 가족이 사는 그런 집은 반지하에 아주 그 가난한 집의 모습이고 동시에 또 이쪽 부잣집은 그 서구적인 그런 요소들을 잔뜩 갖고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표출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대비해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들이 대비와 조화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영화 비평가들이 이 얘기는 잘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인디언 문화입니다. 인디언의 등장입니다. 그것의 그 인디언 문화의 그 인디언들의 그 인권에 관한 강력한 보편성이 영화의 강한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맞아 그 여러분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아들이 이거 어린 아들이 제스카의 그 가정교사인 제스카가 들어와서 가르쳐주는 얘의 이 여자 주인공의 그 아들이 등장할 때부터 인디언 놀이를 그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잘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또 생일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 봅시다. 자, 이것은 뭡니까? 혹시 오늘 점심에 시간 되시나? 자, 이거. 점심에 시간 되시나? 정말 이것. 죄송해요. 이것은 뭡니까? 그, 인디언들이 사는 그러한 그 텐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디언 놀이를 하는 거죠? 인디언 문화 놀이. 얘가 그걸 좋아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인디언 놀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은 뭐 잔혹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송강호가 그 인디언의 그 모습으로 나오죠. 인디언의 모습으로 나오고 송강호는 거기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영화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지하에서 사는 사람이 나와서 먼저 살인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영화의 분석은 여기서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탭에서 지금 말할 것은 아니고 지금 인디언에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강호는 그 주인공 송강호가 인디언 복장을 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백인들이 인디언 문화를 말살하고 특히 미국에서 말이죠. 지금 미국적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여기 백인 문화가 팽배한 이 집안, 뭐 파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백인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당에서 이 잔디밭에서 지금 파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장면이 그 파티라는 요소에 인디언들이 등장해서 살인을 인디언이 등장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그 봉준호 감독은 매우 복합적인 장치를 해놨지만 인디언만 두고 본다면 백인들은 거기서 뜨끔한 마음속으로 뜨끔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백인 문화를 파괴하고 백인들의 보복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억압됐던 그 인권에 대한 그런 그 인디언들의 반항 저항이라고도 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 영화는 큰 상을 받을 수가 그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여러분께 내가 질문을 하나 이제 던지겠습니다. 백조를 보고 무엇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백조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그 백조를 보고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 그림은 신화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이 백조는 누굽니까?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 백조로 변신해서 이 레다라는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성취시키는 과정을 신화 시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양 사람들은 아, 백조 그러면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했었지. 그래서 사랑을 속삭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했어. 이렇게 쉽게 그 생각을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런 건 프랑스의 그 철학자인 가스톤 바실라르가 문화 컴플렉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밖에 생각을 못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스 신화를 배웠기 때문에 백조 보면 곧바로 이러한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방향성, 상상력이 한쪽으로밖에 못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상력의 콤플렉스며 그것을 총체적으로 문화 콤플렉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했다면 그 백조를 보고 이런 장면과 더불어서 또 다른 장면을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문화 콤플렉스고 이 문화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그림과 그 옆에 내가 여기다 또 하나의 그림을 놨죠. 이 그림 뭡니까? 이 그림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아비뇽의 처녀들 이 그림부터 피카소는 입체파 화가로서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 이 가면은 얼굴이 약간 흑인이죠? 흑인 가면입니다. 흑인 가면으로부터 자기 그림에 차용을 시켜서 드디어 입체파적인 그림의 요소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피카소가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흑인의 탈이죠. 흑인의 탈이 없었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었고, 그렇다면 입체파로서의 그 그림이 생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입체파의 기원이 되는 이 아비뇽의 처녀들은 문화의 차용과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자, 이걸 보세요. 문화의 차용과 융합을 통한 상상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뭐 유명한 이슈가 됐던 이야기 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반야신경인데 불교의 반야신경을 서양화로 다 표출해 냈던 것입니다. 그 반야신경이 매우 독특한 우리의 그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늘 접근하기 어려운, 특히 서양 사람들이 더군다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출해 줄때 동양적인 불교 그림으로만 그려낸다면 그들에게 접근이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부감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서양화 그림으로 내용을 표출해 냈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를 서로가 차용하고 차용받고 그리고 융합시켜서 이뤄낸 아주 성공적인 그 문화 컨텐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그 그래피티 지금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 그 미국으로 가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냈더니 매우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흑인들한테 한복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뉴욕의 어떤 건물 벽면에 한글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것은 동양화적인 그 그림이죠. 동양화의 한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흑인, 즉 미국 사람들은 백인이나 흑인에 보다 더 친근하게 그 문화적 그 공통 요소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한국적인 그러한 그래피티가 그들에게 이해가 된다면 그 문화의 차용과 융합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고 이두 작가들은 상상력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그 페이지입니다. 문화의 특수성에서 이제 보편성으로 가야죠. 보편성을 획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미술하류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미술 작품이죠. 한국의 단색화입니다. 단색화. 여러분도 보다시피 색깔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색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양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 그림에 이런 그림을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그 추상화가 있고 추상화에서 여러 가지 그 색채의 조합 있고 또 색채를 많이 삭제하면서 한두 가지 색으로 뭐 그리기도 합니다만 전체 그 여백의 미를 던져주는 그야말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찾는 이러한 것은 사실상 매우 한국적인 것이죠. 그래서 단색화 이런 용어가 지금 미술 한류로 세계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번역하지 않고 그 단색화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여백의 미, 공간 미술에서 말이죠. 서양의 미술은 화폭에다가 무언가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적인 것은 붓으로 툭툭툭툭 그리고 많은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이 주는 사고의 깊이는 그림으로 표면된 대상체보다 오히려 우리 정서에 와닿고 깊은 사색의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단색화로 돼서 이제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잘 이해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 합일이 중요한 것이고 총합이고 합일이라 해서 합쳐서 하나가 된다기보다는 각자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성을 띠는 그러한 쪽으로 합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집단들 간의 상호 대화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문화 집단들 간 이것은 한 나라의 문화 집단들 간의 상호도 가능하고 또 여러 국가 여러 다양한 문화들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수 문화자들의 전형화에서 스스로 탈피해야 됩니다. 소수 문화자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뭐 서양의 문화가 마치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우리의 문화는 뭐 소수 문화로 치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 문화를 전형화시키는 거죠. 아, 저거는 그냥 보편화될 수 없는 그들의 독특한 문화야라고 전형화시키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아, 저 문화는 우리 그 백인 문화보다는 좀 열등한 것 같아. 이렇게 전형화시켜 버리는 것에서 우리는 스스로 탈피를 해서 문화의 차용과 융합 그것을 거쳐서 상상력을 펼쳐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한류, 우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열어라, 시야를 펼쳐라. 우리 것에만 함몰되지 말고 세계 각국을 다녀라. 여행을 하라. 영화도 보고, 미술 전람회도 가고, 음악도 들어라.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21세기 이제 초반을 지나서 중반을 향하는 우리 세대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큰 이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